진짜 없습니까? 네. 네, 진심이죠. 그게 질문이 없으시다면 그럼 여기까지로. 아, 아니 그 할 말이 아니 질문이 많았더란 말입니다. 네, 그래요. 해봐요. 그 하만 세미콘 아카데미 과정이 인기 과정이라 들었습니다. 그럼 취업이 잘 되겠죠? 네, 취업률을 말하는 거면 당연하죠. 그런데 말이죠. 네. 인기 과정도 좋지만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?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른다. 나, 김대한. 도전과 도전을 거듭한 끝에 3수 만에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왔다.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한몸, 내 시간을 바치고 돌아왔더니 이게 뭔가 나의 노력이 내 학과가 사라졌단 말이다.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?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? 저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. 반도체 시스템 설계라뇨? 제가 이 초등학교 때는 101장에서 수상을 하고 중고등 때는 청소년 문학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끈질긴 출전은 멈추지 않았던 제가 그럼에도 한국 문학과 수석 입학자가 된 뼛속까지 F이자 문과생인 저 이 김대한이 반도체 시스템 설계 공부를 한다면 아주 잘하겠네요. 아주 잘하겠죠? 에?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라는 말이잖아. 아, 아주 인상적이에요. 그런 자세야말로 우리 인력개발원의 수업에 딱 필요한 태도죠. 그러네요. 제대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인력개발원을 찾아온 이 정보력. 인력개발원에는 AI, 전자전기, 기계, 자동차, 스마트 팩토리, 로봇 등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하만 세미콘 과정을 굳이 골라서 반도체를 외치는 이 열정! 그거죠! 맞네요. 그러네요. 좋아. 아 그러면 그 전공자가 아니어도 참가 가능? Yes, of course. 그럼요. Yes. 비전공자도 사전학습 제공을 통해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니까요.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곳.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력개발원입니다. 어떻게 대답이 되었을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그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납니다. 이것은 바로 백수의 냄새. 저 여자 어디서 봤더라?